검찰은 빠르면 이번 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불기소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2020년 4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검찰은 4년 반 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분을 미뤄왔습니다. 그 사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 조작 주범들이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단 한 차례 방문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근 주가 조작에 동원된 다른 계좌주들에 대한 재조사도 마무리돼 김 여사 처분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최근 JTBC 보도로 수사가 본격화될 무렵 김 여사가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수십 차례 연락을 나눈 점이 드러났고 검찰이 이른바 BP 패밀리에 김 여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권 전 회장이 1차 주가 조작 주포 이모 씨에게 40%에 달하는 수익을 약속하는 자리에 김 여사가 동석했다는 진술이 새롭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공모나 방조 혐의로 기소하려면 범행이 이뤄지는 걸 인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나 진술이 필요한데 김 여사의 경우 미필적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명품백 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지만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수사심의위 판단도 받지 않은 만큼 논란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올 경우 고발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 등 절차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재정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분의 정당성을 따져보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재보궐선거를 열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를 민주당 김경지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틀째 부산 금정에서 지지층 다지기에 주력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부산 금정구청장 단일 후보로 민주당 김경지 후보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초 단일화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투표용지 인쇄를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겁니다. 양당의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해 양당 후보 간 대승적 결정에 의해 합의되었다. 하루 전 유튜브로 중계된 토론을 실시했고 ARS 여론조사에 따른 결과인데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 류재성 후보는 김경지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이틀째 부산에 머물며 윤희련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중앙의 정쟁을 끌어들일 선거가 아니고 금정을 위해서 누가 일할 수 있는지 누가 실천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선거입니다. 한 대표로선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라 승리가 그만큼 더 절실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번 주 부산 금정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여권 강세 지역이지만 야권 단일 후보가 출마할 경우 접전이 예상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산에서 야권 승리를 이끌어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어제 새벽 서울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있다가 차가 움직이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CCTV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김휘란 기자입니다. 녹색 캐스퍼 차량이 서울 이태원의 한 골목에 주차를 합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입니다. 7시간쯤 뒤 문 씨가 갈지자로 비틀거리며 걸어옵니다. 주차된 캐스퍼 차량 운전석에 타더니 음주운전을 시작합니다. 앞차가 빠지길 기다리며 멈춰섰을 때 문 씨가 조명을 켜더니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그러다 차가 움직이자 깜짝 놀라며 급 브레이크를 밟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집니다. 앞차가 빠졌는데도 30초 넘게 가만히 서 있기도 했습니다. 차량은 골목길을 빠져나와 이태원역 앞 대로로 향했습니다. 몇 분 뒤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였습니다. 문 씨가 타고 있던 캐스퍼는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광주형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직접 샀던 차량입니다. 차량 기록에는 지난 4월 다혜 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옵니다. 지난 8월 제주 한 경찰서에서 과태료 체납 때문에 압류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다. 이렇게 명확하게 강조하고. 민주당은 말을 아꼈습니다. 음주운전 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네, 뭐 특별한 다른 내용은 없고요.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 측과 조사 날짜를 조율 중입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유선전화를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인터넷과 TV 요금은 몇 년째 계속 빠져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고도 통신사가 가져간 요금이 240만 원이 넘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3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함께 살던 어머니가 사망했는데 어머니 명의로 가입된 KT 인터넷 TV 요금이 여전히 매월 부과되고 있었던 겁니다. 돌아가셨다고 다 통지를 했고 사망 진단서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를 보내고 또 다 해지 처리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실제 유족은 어머니 사망 후 2개월 뒤 KT 측에 서울집 유선전화 해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T 상담원은 전북 정읍집에도 유선전화가 있는데 서울집 인터넷 TV와 묶어서 가입해두면 유리하다고 안내했고 유족은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3월 KT가 할인을 중단하겠다고 알려오면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의를 이용한다는 것도 기분도 찝찝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꾸로 그런 황당한 질의가 들어와서. 약 6년간 몰래 부과된 요금은 240만 원이 넘습니다. 2018년 4월과 2019년 1월이 각각 인터넷과 TV 약정 만기일이었지만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 연장됐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인터넷과 TV는 해지 요청이 없었다며 요금을 계속 내고 있다면 지속 이용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소비자들이나 또 가입자들의 편의라든지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대기업의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KT는 이용자 과실도 있으니 100만 원 정도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취재가 시작되자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